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얼굴 얘기가 거기 나와요. 사실은 얼굴 얘기를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스케줄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부탁이 왔을 때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다가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데 또 이걸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들으니 우리 그 참 이 예배가 얼마나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간섭했던 걸 볼 수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본문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회보는 목사님이 그 참 찬송 하나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 영감을 받아가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둘을 묶는 얘기까지 해버리고 나니까 또 우리 카나리아는 이름을 잘 몰랐었는데 설심은 기억하고 그 금호 양이 아주 목사님 막 바꾸도 뭐 그냥 지금 주신 하나님 말씀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는데 아주 정곡을 찌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제가 준비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나는 그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분이 말하는 그런 기계로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것이 비록 말하다가도 내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에 오가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심만은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 줄로 믿습니다. 얼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주님이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누구를 향할까? 에브리바디 향하여 비추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렇게 제사장들의 미션은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I'll bless you.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고서 얼굴 얘기를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에는 어느 분이 글을 하나 마침 딱 왔는데요. 이게 얼굴이 이 얼이라는 게 여러분의 영혼의 얼이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가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게 얼굴이라고. 얼굴 좀 웃어요. 아주 인상 쓰고 있는 얼굴 참 보기 흉하잖아. 그냥 거울 보고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야. 나는 평생에 아주 이거 아니 내가 여부카야 군대 생활 장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목사로 쓰려면 딱가리로 좀 훈련을 시켜가지고 구두장 소대장 딱가리 이 그 인디안 대학도 무슨 정예과 맨날 지금 목에 힘 주는 것만 연습했지 또 군대에서도 장교로요 뭐야 그 낭중에는 뭐요 이제 말도 잘하나 까막산 호랑이 그 유격대 교관까지 안 해놔 야 그냥 모사 그냥 눈 딱 내려쓰고 이게 굳어져가지고요 거기다 흘러간 옛 노래로 김치수 목사반은 좀 못하지만은 저분은 천곡을 냈다는 거야. 그래 내가 거기서는 그냥 무릎을 꿇었는데 나는 천곡은 안 가도 뭐 웬만한 건 다 알아듣고 이랬는데요. 그 얼굴이 안 바뀌어가지고요. 지금까지 목회 이제 43년을 마치고 오늘 이제 3, 4년을 더 지나가면서요. 아직도 얼굴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사진 찍으면 내 얼굴이 제일 보기가 싫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 환하게 웃는 얼굴도 나오고 그래서 좋은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저 사진사 청와대 출입 사진사한테 좀 부탁을 해서 스마일 할 때 좀 찍어가지고 나를 갖다 찍지 말고 내가 웃을 때 좀 잡아가지고 그걸 좀 하나 이렇게 기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 얼굴에요 이 근육이 80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표정이 자그마치 7,00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얘기 아닙니까? 더 이상은 너무 서론이 도입이 길으면 또 그러니까. 그래 그 얼굴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 찬송도 나와 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얼굴을 배호리라. 근데 뭐 오늘 그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러니까 뭐 얼굴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서 했는데요. 오늘로 돌아갈게요. 근데 이게 아침에 바뀌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 가지 명령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이야기를 묵상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하는 빛은 여러분 창조의 빛이 있어요. 창조의. 이 빈 얘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머리빛 말고 이 라이트 그거에 상반되는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다크니스 어둠이라는 거예요. 캄캄 온 세상이 캄캄하여 아우 찬송가가 이어져 나가는데 내가 여기서 막 소름이 돋을 정도요.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는 걸 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하여 거기에 영광 영광의 빛이 비치기를 바라는 찬양을 얼마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찬송을 준비했으면 찬송 속에서 오늘 설교가 그대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원고도 준비하고 뭐 하지만 그냥 이 시간 주님 말씀하옵소서가 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 뭐라는 거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는 건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앉아있던지 누워있던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앉아있습니까? 한번 일어나 볼래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했다고 하고. 아니 못 알아듣네. 그냥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라 옳지. 저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순수하니까.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잖아. 얼마나 내가 저분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 24일 날 간다고 하는데 주님 만나고 가시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 올 때는 그냥 집사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권사하세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 기도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분이 있는 거예요.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야. 나사로야 누워있지 말고 나사로 come out.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수건을 동인 채로 나왔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walk. 걸어라. 그러고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든 우리 방송국의 시츄에이션이든 우리 조국이든 캄캄하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창세기의 1장 1절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건 대 하나님의 역사의 장정을 타이틀로 내걸었지만 그때 이 세상은 시츄에이션은 세상은 혼돈, formless, empty, 공허, darkness. 그 darkness was over surface of the deep.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신은 hovering over the water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캄캄하고 어둠. 여러분 이 오늘 우리의 창세기에서 그동안 많이 듣고 배운 것은 선과 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 얘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사실은 더 이전에 태초의 모습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말씀이 생명이요 무엇으로? 빛으로. Let there be light. There was light.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더라. 아멘 좀 해요. 너무 은혜가 되면 입이 딱 굳어져가지고 아멘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너무 제가 이게 일반적으로 소리가 좀 딱딱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마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웃네. 그 얼굴 보고 싶은 얼굴이 지금 보였잖아. 아니, 내가 긴장한다고 덩 달라서 뽀리라고 쳐다보니까 내가 더 긴장됐잖아. 아주 아름다워요. 내가 카메라맨이 아니라서 그냥 콱 천국에서는 찍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올 때 그렇게 하고 오야 문 열어주지. 인상 쓰고 오면 저쪽으로 가. 그러면 입장 곤란하잖아요. 할렐루야. 캄캄한가 하고 빛하고 이게 우주 전체의 종합의 이야기요. 빛이 쓰라.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 신약에 와서 가장 정확하게 교리적으로나 말씀으로 정리한 사람이 요한 사도요. 복음은 마가가 있지만은 교리적으로 말씀으로 In the beginning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Was the Word, 말씀이 계시니라.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with God, 함께 계셨으니 The Word was God, 바로 Word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모든 게 창조된 이야기를, 창세기 얘기를 다 종합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라.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이 다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 빛이 말씀이요 생명이요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ame th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dwelling with us. 우리 가운데 거하심. We have seen the glory.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Full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가 풀 충만하더라. 그런데 아멘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멋있는 메시지를 나 통탄하려나 하겠어. 이게 정말 숫자가 적었어요. 여의도 광장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여의도 광장이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제인이가 그거 재앙 아니야. 캄캄한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이 캄캄한 세상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복음의 빛이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라 필라에서부터 복음의 빛이 원산으로 그래 원산 상륙에 어디 가려고 연변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변의 약산이 핵산으로 바뀌었잖아. 우리는 다시 영변의 약산을 그야말로 핵산을 약산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약사로. 할렐루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한다? 순종보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을 갖고 등경 밑에 놔니? 올려놔? 가서 비추라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 빛이 창세기에서는 창조의 빛으로. 이 신약에 와서는 복음의 빛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성경에 내 성경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막 예?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야. 내 아들들이 먼 방에서 막 안겨오고 딸들이 안겨오고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안겨온 날 바다의 풍부와 재물이 막 군대같이 아침 저녁으로 자원하는 예물이 쓰고도 남아서 그만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부사렛과 오홀리압이 성전 지을 때.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now, here, 여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적용되고 나타나느냐, 이게 이적이고, 기적.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They'll speak. No, they'll drive out demon. 귀신을 내어쫓고. They'll speak what? A new tongues. 새 방언을 말하고. They'll pick up the snake.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표적과 이적이 따르는 거예요. 성경 속에 써 있는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이런 표적과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가 어두운 심령에 또 캄캄한 세상에 빛의 사자가 되어서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정말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도 빛의 사자가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여러분 주님의 그 빛은 뭐라고 요한사도는 그는 일반적인 그 빛하고 또 다른 The True Light 참빛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빛의 힘이 우리를 걷고 뛰게 하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고 뛰어가도 정말 독수리 날개침 같이 치솟고 올라가면서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는 주님이 주시는 New Strength 새 강인함으로 새 힘으로 우리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위에 주님이 비춰주시는 참 빛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환해지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올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나듯이 변화산성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고 내려올 때 주님의 얼굴이 환하듯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질 수 있기를 심령이 캄캄한 내 심령이 죽을 것 같은 우울증과 같은 그야말로 살 의욕과 소망과 희망이 다 절망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우리들을 다시 다가와 말씀으로 새 힘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짐으로 얼굴이 참 좋아졌네요. 할렐루야 하는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참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시집올 때는 연지꾼지 바르고 뭐 목욕 재개하고 해서 참 예쁜데 살다 보니까 맨날 몸빼만 입고 뭐냥 양푼이다가 밥 막 그거 비벼가지고 이런 먹는 모습 보니 아니 펑퍼짐하게 퍼져가지고 영 보기가 흉해서 너하고 못 살겠다 가라고 그랬대. 그때 여자가 양 할 수 없이 뭐 가라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시집 올 때 왔던 그 입었던 그 좋은 예쁜 옷 그래도 뭐 잘 목욕하고 머리도 빗고 얼굴도 좀 만지고 새 옷을 입고 나가는데 돌아앉아갖고 담뱃대 딱 빼물고 있던 그 늙은이가 옆으로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까 어?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 왜 얼굴이 그렇게 예뻐졌어 다시? 넌 어떻게 그렇게 이뻤다 미웠다 그러냐? 가지마 다시 살자고 그랬대. 오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다 미웠다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늘 이뻐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의 겉모습을 가지고는 이뻤다 미웠다 할지 모르지만 속에 그 빛이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 되고 그 안에 주님 모신 참빛인 주님 모시고 나면 여러분 막 이 빛은요 살도 뚜끈하고 뼈도 뚜끈하고 막 다 비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빛을 바라자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자는 거예요. 양 뒤에 기도 순서가 많이 있어서 뭐 오늘 뭐
밤을 새워서라도 옛날 뭐 붕이하는 뭐 평양에서 예루살렘에서는 뭐 그랬다고 하더라만 그것도 또 이제 나이 든 그 주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딱 끊어서 제가 그 축복 얘기도 이미 막 동서사방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제가 삶의 적용을 아침에 이렇게 걷다가 묵상을 하다가요. 그 빛과 어둠을 묵상하는데 그 빛을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까 그 빛을 바라야 되는데 이게 고작하야 뭐 내 이웃에서만 뭐 동네에서 이게 아니라 무엇이 팍 섬광같이 지나가는 거니 김대중 씨가 지나가 버리더라고. 김대중 씨 아는 사람 많지. 내가 왕년에는 그 동교동까지 다니면서 지하로. 그 김대중 씨 그 학창 시절에는 또 젊은 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그렇다 지금은 뭐 이쪽 저쪽도 아니고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으니까 뭐 전혀 나보고 여부 좌파 우파 그런 걸 나는 예수파 할렐루야 복음파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모두를 여러분 뚱뚱한 사람이고 홀쭉한 사람 큰 사람이든 적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다 저는 품어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믿습니까? 저를 바라볼 때 그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도움이 돼요. 이랬다 저랬다 이뻤다가 미웠다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 김대중 씨가 팍 지나갔는데 선샤인 팔리시가 나오는 거야. 햇빛 정책 우리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 이솝 얘기에 나오나?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옷을 오바를 입은 사람은 햇빛하고 바람하고 서로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저거 옷 벗기냐? 근데 바람이 먼저 팍 부니까 막 이게 더 춥다고 이러고 언급하는 거야. 근데 햇빛이 따스하게 비치니까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실감나게 제가 이렇게 벗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적용이 된 게 대중 선생의 선샤인 팔리시라고. 이건 의형적인 거더라 그 말이야. 이것을 주님께서 섬광같이 지나가면서 마치 무화과나무로 가린 것 같은 모습이야. 그거 벗긴들 더 못 볼 것 같네. 그럴 것이 더 있겠어요? 바바리 있들 마냥 응?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응. 그런데 굿뉴스 팔리시 굿뉴스 샤인 팔리시 따라해봐. 영어가 좀 어렵나? 굿뉴스 따라합시다. 굿뉴스 샤인 팔리시 이해가 돼요? 복음의 빛 비추어라 할렐루야. 이 빛은 겉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이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어진 정책 복음 굿뉴스 방송에서 오늘 이 말씀 하나 전하려고 내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말은 그냥 다 잊어먹더니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 이 굿뉴스 샤인 팔리시가 원산으로 상륙작전에서 연변의 약산부터 바꿔가지고 여러분 정치인이나 군부에서는 이제 어디까지 왔는 거 아니?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북한에서 핵무기 갖고 장난치고 하지만은요. 지금 미국이 여러분 이 지금 아이고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다 정치인들은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국에도 핵무기 가져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 네 죽고 나 죽고자 하자는 데는 그건 우리는 대화하면 안 되는 거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자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소셜리즘이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평화 평화는 그들이 다 사용하잖아. 그건 위장 평화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민주주의한테 사람 먼저 해가지고 지들이 먼저라는 걸 그렇게 위선으로 해가지고 경인선 경제도 사람 먼저 해놓고는 지들만 착복 아니라고 인자는 안 속잖아요. 우리는 개돼지 취급 안 당한단 말이에요. 같이 잘 살자는 건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니? 이것들 성경을 보도요. 잘못 봐서 그래.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 앞에다 다 갖다 놓잖아.
그건 자원에서 갖다 놓는 거지. 그걸 가지고 복지정책을 쓰는 거요. 그냥 응? 억지로 주사 맞아라, 백신 맞아라, 그냥 이재용이 감옥에다 갖다 놓고 뭐 어쩌고 누구는 말 세 마리 가지고 시비하면서 지들은 몇천억, 몇조를 뒤로 뺏쳐먹고.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갚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게. 이게 가린다고 눈 감고 아웅이요. 그 무화과나무로 가려본들 하나님 앞에서 소용없어요. 가죽옷으로 해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주님이 입혀주는 세마포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할렐루야.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 빛이 와 흥분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그들은 세계를 리셋해가지고 사회주의화해서 전 세계를 인구를 갖다가 지금 7, 80억을 5억만 남겨놓고 다 죽일 전략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공부할 때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문제가 없냐면 인구는 산수 노 경제는 말하자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먹을 게 없어 낭주인 뭐 이런 얘기인데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여러분 이 포텐셜리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잠재력이라는 건 여러분 괴테가 통계적으로는 0.2% 아인슈타인 그 똑똑이가 0.4%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잠재력을 100으로 놨을 때 그들이 활용한 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0.5%만 개발하면 여러분 맨날 쌀이 요만해 쌀이 이만하면 안 돼. 수박이 요만한 게 아니라 무슨 좀 응? 아니 무가 무슨 코끼리 다리만 하면 안 되겠어요?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은혜를 가지고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해서 더 잘 살게 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이 우주 땅 덩어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꽃만한 거 아니겠어요? 눈꽃만한 거. 온 세계가 지금 얼마나 광활한데 얼마나 광활한데 인간의 좁은 이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한 데서 모든 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들도 어느 면에서는 잘 살고 진 뭐 몇 조를 가졌으면 하루에 뭐 우리는 지금 장로님, 목사님, 요즘 조금 먹고 꼭꼭 씹어 먹자 그러잖아요. 고기도 좀 줄이고 채소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고 당 이래야 오래 살고 120 기본이 120세인데 조용히 목사님도 막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이 기도하면서요. 86세, 94세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86세가 맞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조 목사님이 지금 뭐 그냥 먹을 거 못 먹고 이런 거에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조 목사님들 어떡하겠어. 아무리 영혼이 살든 같이 범사가 잘든 강건을 외치도 내 속이 편해야 이게 행복이지. 심령이 어두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맑아야지. 믿습니까? 간증해요. 내가 있는 피, 더러운 피 다 바켓으로 받아내더니요. 피를 갖다가 새로 이렇게 공급하는데 그거 잘 안 맞으면 그거 어차피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 새로 이렇게 수혈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은 체험을 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이 깨끗해지니까 거가 터가 돼가지고 주님의 성령의 전이 건축되니까 주님이 내가 앉을 자리가 이제 준비됐네 하고 들어와 좌정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 밀듯 내 마음에 뭐가 넘쳐? 기쁨이 넘침 그러니까 얼굴이 펴지는 거 아니겠소? 기쁨이 아내가 변데 아내가요 삐딱한 마음 가지고 얼굴 아무리 유선을 떨어보야 눈만 뱅글뱅글 돌립니다. 눈은 감당이 안 돼. 왜냐면 거짓말하면 눈방울이 정신을 못 해요. 뱅글뱅글 돌리게 돼 있어. 이게 마음이 고리 눈방울이 이게 초롱초롱하지 그냥 빛이 나오잖아요. 불이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눈방울이 침침한 사람들하고는 좀 이번에 공부 많이 했잖아. 6피드는 떨어져야 돼. 그런 사람은 nothing to do you then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거야. 눈방울 팩팩 굴리는 사람 믿습니까? 대인관계 휴먼 릴레이션십이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급속히 치료하더니 무슨 말씀을 축복한 거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너를 호위하리라. 할렐루야. 그때의 그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뭐 뭐냐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 다음 글귀가 그때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 자에게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갇힌 자들 같이 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위선 떨고 행하는 거 말고 중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가 돼가지고 육신화가 돼가지고 몸에서 우러나서 하는 베푸는 짜장면 한 것이라도 그게 맛있지. 아무리 갈비에 냉면 먹어도 뭐 인상 쓰고 뒤에서 꿍신한 그거 무슨 맛이 있어.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말지. 국수하면 김치수 목사님 아니요 몇 그릇을 먹는지 몰라 이만한. 내가 그래 저분의 식성을 알아가지고 나도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공통인수는 그거야. 흘러간 옛노래하고 아 근데 저분은 한 번도 안 불러. 나는 그래도 가끔 부르거든. 아 산이 막혀 모두 신하요. 가그라 38선을 내가 18곡 아니요. 아로티 장교를 전방에서 철책선 소대장으로 있을 때 구름도 넘나도 참새도 넘나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 못한다. 다 같은 고향 땅을 가고 오련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 천리길. 근데 저분은요 탁 닫아가지고요 세상 근데 세상 좀 알아야 너희는 빛이라 그것이 아니야. 너희는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 근데 세상인을 알아야 세상 캄캄하다니까. 캄캄해. 지금 오늘의 답은 캄캄함과 빛하고의 싸움이야. 오늘의 싸움은 캄캄함과 빛의 싸움인데 선과 악의 싸움이요. 하나님 모르는 무신론과 유신론 하지만 사실은 가장 간단 성경 원어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인 건 어둠과 다크니스와 라이트의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요 생명이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하고 싸움이요. 저들은 말씀이 없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길이냐 이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길도 모르고 지금 막 뛰어다니는 거고. 석자가 참 문제가 많더라니까. 석자가. 아니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봐요. 김종 뭐? 뭐야 그 석기? 김석기 여기 석자가 문제라니까. 어 손석기. 아니 손석기도 또 있다니까. 석자가 석자가. 아 거기다가 또 누구누구도 홍씨도 석자 하나 있지. 홍석기는 옳지. 야 대화가 돼 벌써. 근데 요즘에 또 그 윤하고 석자들하고 이게 아리까리 해가지고 도대체 모르 이 석자가 문제. 이 전부 석두도 돼가지고 석자가 문제야 석자가. 어? 돌대가리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아니야 소삶은 대가리로 본 게 여정인가 그렇게 봤잖아. 삶은 소대가리 그 돌대가리 소리를 다른 말로 하면 삶은 소대가리 두만.
말씀을 마칠게요. 요모명 요모명 너무 제가 혼자 퍼레이드한 것 같아서 죄송해서 이제 정말 옛설 말을 앉혀놓고 하신 설교네. 뭐 양 기필코 그 말을 못 참고 해버리고 마네. 그냥 나는 여 근데 사실은 나는 지금 200만이 뭐야 2000만이라고 그래 차라리 그 감사한데 오늘 여기가 소중한데 저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다른 분은 그래도 예수를 영접해갖고 인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이 왜 그런 거 아니 목사 장 말씀은 내가 충분히 하고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근데 사실은 200만이나 한 영혼이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 하나가 천이요, 만이요, 70억이요, 80억이라고. 믿습니까? 이게 소만근이나 쇠한근이나 부피의 차이지 무게는 같다니까. 생명의 귀한 걸 모르고 저놈들은 그냥 파리 목숨 안 봤습니까? 그 탈레반 놈들 막 그냥 머리다가 총 박박 갈리고 막 작두 가지고 막 뭐 이거 가지고 막 내리 우와 내가 그냥 이거 그냥 사 아유 그래 내가 이거 절제 아니라고요. 이 열받아서 죽을 맛 아니야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니야 그냥 정말로 미칠 것 같은 세상 아닙니까? 안 미치는 게 이상하지. 안 미치는 게 이 세상이야.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나마도 좀 그냥 미쳤다가도 제자리에 오는 거지. 이뻤다가 미웠다 하듯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원부원했습니다. 불필요한 거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마귀가 쪼아먹기 전에 심기운 말씀 꽃피고 열매 맺어 삶에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릴 수 있는 우리 인터넷 방송국과 산하 모든 임직원들 함께 뜻을 모아 마음을 모아 섬기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